국민의힘이 부동산 문제로 국민권익위에서 탈당 명단을 부여받은 사람이 다섯 분입니다. 그 중에 강기훈, 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이 있는데 이 정찬민 의원이 이번에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국회 체포동의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분이 용인시장 시절에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이 부동산 관련해서 구속이 된 것입니다. 또 이번 국감 과정에서 확인이 된 사람이 김선교 의원입니다. 이번에 양평시장을 했던 분이라는데 여러분 보도에 따르면 2011년 7월 양평구는 양평군 인근 지역에 임대주택을 지으려 던 LH 계획을 백지화하고 해당 지역의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모 씨 회사가 신청한 아파트 개발 사업을 허가했습니다. 양평군은 설정한 사업 시행 기간을 2년 가까이 넘기면서 사실상 미인가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됐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윤석열 후보 측 후보의 장모 측은 800억 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당시 양평 군수였던 사람이 바로 현재 윤석열 캠프 후보 캠프에서 뛰고 있는 김선교 의원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경기도의 새 자치단체장, 용인시장, 양평시장, 양평군수, 성남시장 이 세 사람의 상황을 체크를 해봅시다. 저는 이것을 비교하면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저도 인천시 행정을 해본 사람으로서 이 성남시 행정에 하나 우리가 돋보일 점은 아시다시피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부터 10km 떨어져 있던 제1공단을 엮어서 하나의 사업, 연결 사업으로 묶어냈습니다. 그래서 대장동이라는 사업에서 개발된 개발 이익을 구도심 지역인 제1공단의 공원 녹지 사업에 투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든 겁니다. 사업자 입장에 봤을 때는 무리한 연결입니다. 이 이익이 하나의 프로젝트로 만들므로써 대장동 개발 이익을 구도심의 공원 지역을 새롭게 조성하는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든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법률적으로 문제를 삼을 것 같아서 부재소 특약까지 만들어서 이 사업을 해서 5,503억을 공공환수했다는 것은 평가할 만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후 과정에서 이제 생각보다 더 많은 이익이 남았다는 것. 왜 초과 이익 환수를 하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 부동산 상황이 불확실할 경우에는 확정 이익을 갖는 게 더 이익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책을 만드는 저자가 책을 출판할 때 책이 인기가 좋으면 확정 금액을 받지 않고 판매된 부수에 따라 이익률을 받으려고 계약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책이 판매될 전망이 밝지 않을 경우는 확정 이익으로 얼마를 인재를 받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합니다. 영화배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배우도 이 영화가 성공할 것 같으면 그 비율에 따라 출연료를 받겠지만 성공 가능성이 취약할 때는 확정 이익을 받는 것이죠. 당시 2014년, 15년은 부동산 경기가 최악이었기 때문에 5,500 이것을 확정 이익으로 받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의 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부동산 값이 폭등될 것인지 예상을 못했을 것인데 이후에 부동산 값이 폭등하다 보니까 이 돈을 가지고 지금 도둑들이 장물 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사고가 난 것처럼 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